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창립 23년 만에 항공기 완제품을 유럽 시장에 수출을 이뤄내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물꼬를 텄습니다. 또한 자주포, 전차 등의 무기 수출도 함께 이루어져 K-방산의 전성시대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해외 수출은 일본을 가뿐히 뛰어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무기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무기 수출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를 제치고 방산 수출 3위라는 순위로 도약하기 위해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경남 사천 공장에서는 FA-50, 수리온, KF-21 등 위 생산 설비가 있으며 차후 양산될 KF-21 위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새로 설립될 공장은 새로운 조립 형태 기술이 적용된 로봇 생산을 최적화함으로써 구형 설비 대비 전투기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공장 구축 덕분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조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되며 블록 3위 수량을 새로운 공장에서 조립한다면 계획보다 빨리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빠른 생산 조건이 장점으로 부각돼 방산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무서운 성장세에 미국 매체 CNN은 한국 방산을 조명한 특집 기사를 보도하면서 앞으로 한국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는데요. CNN은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으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단번에 세계 무기 수출국 8위로 도약한 것은 우연이나 운 따위가 아닌 계획적인 전략으로 이뤄낸 성과였음이 증명된 것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5년 대비 무려 177%나 급성장해 같은 기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말하며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에서는 14위에서 6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KF-21 전투기가 양산과 더불어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의 방산 순위는 세계 탑3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제품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국가에서 만들다 보니 어느 나라에 수출이 되어도 장비의 내구성은 뛰어났습니다. 최근 여러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 역시 한국의 무기는 최상급 무기로 평가하며 최신화된 무기 시스템과 강력한 화력을 갖춘 가성비 높은 제품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방위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자 일본에서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일본 니케이 신문은 한국의 맞춤형 무기 수출 사업은 세계 8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은 부품 생산 능력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협력국에 먼저 제안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건데요. 일본 주요 언론사들 또한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자국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면서 방사업으로 잘나가는 한국의 빨대를 꽂고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일본은 전쟁 패망 후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 공산권과 분쟁 지역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해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47년 만에 개정하면서 방산업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만 개정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은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으며
한국보다 기술력이나 제조업 분야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한국의 연타석 수출 계약을 부러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자국 생산 공장을 추가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워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90년 대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기술력 1위는 일본이었으나 현재는 그 위상이 떨어지지 못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장세를 본다면 2030년쯤에는 중국을 제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감지한 중국의 시진핑은 국방비에만 250조를 투자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비와 무려 5배나 차이가 나는 예산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개발한 무기들을 해외 수출에 수출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외 시장에선 중국산 무기의 평가는 싸늘하다 못해 관심의 눈길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사용해본 여러 국가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평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해외 무기 산업에서 메이드인 차이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산 무기의 기술력의 한계는 러시아산 무기를 그대로 카피한 무기들 뿐입니다. 중국산 카피 무기들은 가격이 낮지만 운영 유지비와 부품 비용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결국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무기와 비교했을 때 값이 싸다는 장점은 한국 무기 앞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며 최신 기술 탑재나 안전성 분야에서는 중국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까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성되어 해외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구매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면 중국이 밀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인 FC-31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산 FC-31 전투기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터라 FC-31 전투기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밀려 해외 수출 실적에서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수출 성과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 위 출고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 안에 드는 5세대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의 무기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탄력을 받은 한국 방위산업은 유럽은 물론 방산 최강국 미국 시장까지 시야에 두고 있습니다. 방산 업계에서 한국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KF-21 전투기 사업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한국은 F-16 전투기와 F-15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우수 고객 중 하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15년 만에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으며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전투기 개발로 수입 품목들을 자국 품목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는 KF-21 전투기가 국산화율 85%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양산될 2030년까지는 국산화를 100%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발 중인 쌍발 터보팬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유럽 등 세계 국가들의 무기 수출 입지까지 줄어든다는 전망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페어속 탱크도 하나 없던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성장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